죄송합니다. 치말라요. 또 얼마고 좀 기준. 아, 떨어진 것 같은데. 어. 낚시실내오가들의 경기를 통해서 이 기술이 올라가는 것이 알리고 있습니다.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이 낚시실 경기는 우리 당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들이 누리고 있는 낭만적인 생활의 일단을 보여주는 이채로운 풍경입니다. 놀아. 텐트리야 이거 학교 게리야 지금 텐트리. 또 잡았나? 또 하나 성공했다. 그거 저리 하자. 특별히 아닌 거 뭐 딴 거 특별하게는 없는데 이 고기가 그 어느 색깔 잘 먹는가 해서 따라서 고기에 맞게끔 미끼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그 홀림 낚시 그다음에 이 저 미끼 낚시 그래서 지렁이도 끼우고 건두도 끼우고 그다음에 이 뚝 미끼도 쓰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했습니다.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네요. 신날다면 이제 그 네 마리 잡았습니다. 그 납지렁이 세 마리, 머리무치 한 마리. 이제 앞으로 좀 한 열 마리 잡고픈데 그대로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. 에, 시경기에서 2등 했습니다. 평양 시경기에서. 그 작년도 시경기에서 2등하고 전국 경기에서 2등 했습니다. 이건 길가에서 망고 깨진 거 내가 잘 만들었어. 친구는 두단 오리공장 거기서 미사고 나온단 말이야. 나온다던데. 정신없습니다. 은어라는 건 살을 아끼는 아끼기 때문에 걸리기만 하면 기술상으로 이번에 9차에서 11차에 다시 중국 낚시 경기에서 1등을 하다나니 정말 기쁩니다. 저 대동강에서 낚시를 할 때마다 유다른 감정이 있습니다. 특히 고기를 낚을 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. 앞으로 낚시를 더 잘해서 다음번 제 12차에도 우수한 성적을 꼭 쟁취하겠습니다.